2023년 7월 24일 10시 00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대신 구조대 유진쌤이 등장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수업이죠. 우리 1강부터 나갈게요. 1강 프린트 받은 거 있죠?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확립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조선사를 나갈 건데, 얘들아, 근데 조선시대로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지? 고려가 있었죠. 그쵸? 고려가 있었어. 놀랍게도 있었어요, 고려가. 그래서 당시 고려 말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 군주가 누구였었죠? 공민왕이 있었죠.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 일단은 당시에 원나라가 우리 고려에 간섭했었던 원간섭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쳐서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세력들과는 척을 졌었죠. 그래서 기철을 비롯했었던, 이름이 기철이에요. 기철. 기철을 비롯했었던 친원파 세력들을 축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원의,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적 성격이 강했었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여러분들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했었어, 국민왕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다 들어갔던 내용들이라서 어느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전민 변정 도감. 무슨 뜻이냐? 밭전의 백성민이에요. 밭전, 백성민. 토지랑 백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르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를 정자죠. 바르게 변화시킨다. 도감은 그러면 뭘까요? 책이에요? 아니죠. 도감, 침묵도감. 고려의 통치기구에서 들어봤을 거야. 도감이라는 뜻은요, 일종의 기구 혹은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질러진 토지와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켜 놓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로 공민왕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하고자 노력한 것이 실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누구를 두게 되냐면, 이 다리 떨지 않아요, 이 공민왕이 믿을 수 있었던 신하였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을,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앉혀놓게 되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칼로, 개혁정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칼로 신돈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신돈이 일을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일부 이제 측근과 공민왕의 신하들이 공민왕의 마음에 이 의심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 신돈이 이대로 가다가는 크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공민왕님의 자리까지를 탐할 수가 있다. 즉 명모를 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공민왕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랑 친한, 자기가 믿었었던 이 신돈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자, 결국에 나중에는 공민왕이 자신의 손으로 신돈을 축출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민왕이 조금 신돈을 축출하면서 많이 좀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이상 행동들을 보이면서 공민왕이 결국에는 친원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가 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오히려 고려 사회에 남아 있었던 그런 모순들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고려
사회의 모순이 심화된다. 검문세족들, 친원세력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었던 검문세족들이 정치를 독점한다든지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검문세족, 세족이 권력을 장악했었다. 그러면서 많은 대토지를 보유하기도 했었어요. 대토지 소유가 확대됐었다. 대토지 소유 확대됐었다. 자, 그러면 대토지 소유가 확대됐다.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어? 당연히 검문세족 세력들이었었겠죠. 요 세력들 대체적으로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고자 했었던 친원 세력들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또는 이제 친원으로 이제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친원적인 활동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면서 특정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대토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많은 토지를 축적하면서 결국에는 이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이 휘청거리게 돼요. 그래서 민생이 파탄 나게 된다. 국정은 문란해지고 민생은 파탄이 났다. 민생 파탄.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공민왕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왕. 우왕입니다. 아시겠지요? 우왕. 손으로 장난치지 않아요. 자, 우왕인데 이 우왕이 우왕 시기에 누가 주로 침입을 했었냐면 홍건적이 침입을 했어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했다. 선생님이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쳤다 그랬었죠.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이야. 근데 이 시기에 유럽까지 공포에 물들였었던 원나라 몽골은 있잖아 얘들아. 서유럽에서도 러시아일 때까지를 공격하면서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형성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몽골에 어떻게 공민왕은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원나라가 이제는 지는 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야. 원나라 중국 영토에 있었었죠. 그렇죠? 중국 영토를 장악했었던 게 몽골이잖아. 중국 영토에는 오랜 역사 동안 한족, 오늘날의 중국 사람들, 한족 세력들이 계속 나라를 만들었다가 멸망했다가 만들었다 멸망했다 그랬어. 그래서 중국 땅의 주인은 한족이다 라는 생각과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 영토에 이제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몽골이 중국 전역을 장악했었지. 그때 우리들까지도 고려도 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원 간섭기를 맞게 됐었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원 간섭기였었고 그런데 이때 중국 영토 즉 원나라 안에서 한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중국 사람들이 뭐야? 뭐야? 여기는 우리들의 나라야 하면서 한족 반란군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됐었던 원명교체기라고 볼 수 있지. 여기에서 원명교체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원나라는 몽골이고 명나라는 한족이야. 즉 원래 중국 영토의 주인처럼 자리 잡았었던 한족이 원나라를 펑펑 치면서 이제 한족들이 몽골을 위로 올려보내게 된다. 그 당시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왕 시기에 홍건적과 왜구 침입,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는 사실 공민왕 때였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궁주랑 같이 해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했었고 안동으로 그래서 안동 노다리 밟기가 이야기가 전해져 오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어쨌든 홍건적이랑 왜구가 침입을 한다. 한족 반란군이었었다. 한족 반란군.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한족 반란군인데 우리나라 우리 고려까지 침범해 오게 되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해졌어요. 우리나라를 우리 고려의 영토 그리고 일반적인 민가까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었어. 쑥대밭.
으로 만들어놨어요. 알겠지요? 자, 그리고 외국, 일본이 침입을 하기도 했었고, 이때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많이 주목을 받게 돼. 예를 들면은 최무선, 이성계, 최영 같은 사람들, 그리고 스시마 섬 토벌의 박위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홍관적과 외구의 침입을 멋지게 막아내게 된다. 그리고 요 홍관적과 외구의 침입 과정에서 성장했었던 세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민왕이 등용했었던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이야. 바로 우리가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를 거야. 신진사대부.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우왕 시기에 분열이 되고 맙니다. 국정이 혼란했었던 이 혼란기에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되냐? 역성 혁명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두고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신진사대부는요, 유교사상 안에서도 남송의 철학자 주희, 주자가 집대성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들이었어. 성리학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리학에서 강조했었던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충성. 누가 충성하는 거야? 신하와 백성은 누구한테 충성해? 군주에게 충성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무엇을 잘 지켜야 돼? 바로 효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잘하는 연려와 같은 사상을 주로 강조를 했었고요. 이 유교라는 학문에서 형이상학적으로 강조했었던 것은 네 가지가 있어. 바로 어질인, 그리고 정의로울 할 때 의로울 이의, 그리고 예절할 때 예, 예를 갖추다 할 때 그 예절의 예예요. 그리고 지혜할 때 지, 인의 예지를 강조했었다. 이 학문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를 국민왕이 등용한 거야.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시 실권을 주도하고 있었었던 권문세족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컸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랑 이 권문세족은 결이 달랐다는 거지. 권문세족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어? 재영이가 얘기해 볼까요? 그렇지, 아주 좋아요. 박수. 네,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그렇지만 이 명나라의 신진사대부들은 어디랑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나라가 왜 나올까요? 여기서 중국은 지금 명나라가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일본이 왜 나오냐고. 지금 친명이지. 친명. 원명교책이었잖아요. 그쵸? 원명교책이니까 원나라는 지는 애야. 명나라가 떠오를 거야. 신진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지지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역성혁명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역성혁명이 무엇이냐? 유교의 4대 경전 중에 하나예요. 4대 경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의 논어, 그리고 맹자, 그리고 대학, 그리고 하나가 기억나야 되는데, 유교경전 4서 중에 하나가 대학, 논어, 맹자. 아, 하나는 기억나면 이야기할게요. 자, 갑자기 이렇게 수업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서 기억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역성혁명은 맹자라고 하는 유교의 책 중에서, 서적 중에서 방벌이라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이론입니다. 즉슨 백성이 너무 정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나라가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은요, 신화가 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라를 새로이 다시 처음부터 개창해도 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말이 이제 혁명이긴 하지만 지금 있는 나라를 왕을 임금을 끌어내려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잖아요. 그치?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반란일 수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역성혁명에 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했던 세력들. 자, 반대하는 세력들은 왜 반대했겠어? 우리는 고려의 신하야. 얘들아 정신 차려. 고려의 신하가 된 자가 어떻게 임금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멸망시킬 생각을 하니? 안 돼! 라고 이야기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 자, 그리고 역성혁명에 찬성했었던 세력들은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혁명파, 또는 학교의 교과서에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급진파라고도 합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 자, 그래서 혁명파 신진사대부,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도전.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맞아요, 정몽주. 가 되겠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파 신진사대부는요, 고려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야,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역성혁명에 반대하면서 주장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요, 그렇다고 이 고려를 그대로 둬야 돼?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권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민생이 파탄난 이 지경을 그저 신화가 된 도리로서만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두고 고려는 그대로 법 어떻게 하자? 체제만 바꾸자. 체제만 바꾸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파가 나눠졌었는데, 아까 얘기했지, 공민왕 시기,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했었고 개혁정치가 실패하고 나서 우왕, 공민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개혁정치 삐빅 실패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우왕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 물론 왕으로 제의했을 때 당시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왕위에 올랐었던 사람이에요. 나름 10년도 넘어서서 우왕이 제의했던 시기가. 자, 우왕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공민왕 시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명교체기야.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하고 있었던 원명교체기의 시기였었다면, 우왕 때는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위로 쭉, 북으로 쭉 보내버린 거지. 그래서 우왕 때는 명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몽골을 다시 원래 있었던 영토로 돌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몽골을 원래 있었던 영토로 돌려놓으면서 명나라가 다시 중국을 차지해서 중국의 주인으로 앉게 된다. 명나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족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명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지. 당시 고려시대는 우리 조선 때처럼 이 한반도 전역이 다 고려의 영토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고려의 영토는 원간섭기 때 약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여기밖에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여긴 왜 약간 갈가 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우리 고려의 영토잖아. 물론 다 고려의 영토지만 여기 이제 이 고려의 영토는 쌍성총관부가 설치가 돼요. 쌍성총관부.
어느 시기 때? 바로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아가지고 쌍성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고려의 내정에도 간섭을 하는 기구로 사용을 했었다는 건데, 원래 이 지역을 우리가 철령 이북의 영토라고도 하고, 철령 이북의 땅이라고도 하고, 화주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화주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땅을 누가 다시 수복을 해오냐, 누가 다시 얻어오냐, 가지고 오냐, 바로 공민왕이라는 거예요. 누구? 공민왕.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화주 영토를 얻었었지. 그런데 공민왕이 죽고 나서 우왕이 재위했었던 이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돼요? 명나라가 다시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고려의 땅을 두드리게 되는 거지. 고려한테, 고려야, 나와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원래 이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영토였었지. 근데 니들이 원나라 영토를 뺏어온 거지. 근데 이제 원나라가 없어. 이제 원나라가 차지했었던 중국은 바로 우리 명나라의 것이니까, 니들이 차지했었던 이 철령 이북의 땅 다시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할 때 많은 친구들의 표정이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이에요. 거울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잖아. 이게 뭐라는 거야? 아니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원나라가 쌍성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고려의 영토를 차지했었던 걸 우리가 다시 가지고 온 건데 왜 다시 명나라한테 줘야 되냐고,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고려의 임금이었었던 우왕도 변하지 않았었었죠. 그래서 우왕이, 야, 이 말이 되는 소리 하지. 안 되겠다. 명나라를 치러 공격하러 가자! 라고 하면서 요동 정벌을 주장하게 돼요. 자, 우왕 시기에 요동은 요동반도 어디예요? 요동반도. 우리 중국의 땅이죠. 그쵸? 이 중국의 영토를 공격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동반도를 공격하자는 이야기가 대두됐을 때 이 요동반도 공격에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게 된다는 거야. 자, 찬성파와 반대파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동반도 찬성파 그리고 반대파. 자, 찬성파는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최씨는 고집을 못 꺾는다. 최씨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한다. 최씨 고집은 황소 고집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맞아요. 우리 이 요동반도 무조건 다시, 요동반도를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주장을 굽히지 않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최영이라고 하는 신흥 무인 세력 중 한 명이었었고요. 최영 장군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런 속담을 남기기도 했는데,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었던 이런 이야기를 남길 정도로 최영 장군의 고집은 어마무시했었다고 해. 그래서 최영은 우왕과 함께 요동반도를 무조건 가야 된다. 유동반도 무조건 공격하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고, 반대했던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야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젊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는 이 요동반도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했었어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성계한테도 이유는 있었지. 그것이 바로 이성계만의 그 이유가 바로 사불가론이 됩니다. 사불가론. 자, 사불가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사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불가한 이유, 바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자,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여름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뒤에 붙이려고 그랬나요? 자, 여름이니까
안 돼요. 왜요? 여름에 왜 안 돼요? 여름에는 애들아 뭐 해야 돼? 열심히 농사 지어야 돼요. 아주 좋아요. 네,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군인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 농사랑 군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당시 고려시대 때 대부분의 군인들은 농사를 하는 농민이었어. 부병일치제라고 해요. 농부와 병사가 일치한다 해가지고 부병일치 사회였어. 그러면 여름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소집하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름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놈의 여름이 무슨 탓인데요, 선생님? 여름에는요, 상대적으로 전염병이 쉽게 돌아요. 음식도 쉽게 상하죠, 그쵸? 요즘 날씨 봐봐요. 요즘 날씨에 케이크 사고 집까지 걸어가기만 해도 상해요, 케이크 진짜로. 여름에는 전염병이 많고 쉽게 창궐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 않지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화살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화살 뒤에 이렇게 꼬리 같은 거 있는 거 뭔지 알죠? 본 적 있죠? 아, 볼 수 있나? 뭔지 알죠?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쏠 때 활에 이 대가 있고 여기 실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활 시위를 화살 요 꼬리에 꽂아가지고 당기잖아. 생각해봐, 여기는 실이야. 그냥 여기가 나무로 뭉툭하게 있으면은 당기기가 쉬워, 어려워? 당연히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화살 꼬리를 꼽아가지고 당겨야지 잘 당길 수가 있어. 그래야지 화살에 명중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요렇게 요 꼬리를 만들어가지고 묶어 놓는단 말이야. 이 묶어 놓는 게 바로 천연 접착제로 묶어 놓는 거야. 천연 접착제 뭐였을까요? 바로 아교입니다. 아교를 발라가지고 묶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야지 활시위를 잘 당길 수가 있어. 근데 아교는 뭐라고? 천연 접착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 접착제랑 접착력 자체가 달라. 순간 접착제는 딱 붙으면은 뭐 비가 오든 뭐 시간이 지나도 막 쉽게 똑 하고 떨어지지 않지. 하지만 아교는 풀 같은 거야. 녹기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습해지면 어떻게 될까? 아교가? 네, 아교가 녹아요.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요, 전염병이 많고, 그리고 화살에 아교가 녹아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살에 아교가 녹는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한반도 지도를 그려놨을 때 설명을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한반도 지도를 그려볼게요. 한반도 지도. 자, 우리가 만약에 요동전벌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경에서 넘어갔어. 국경을 넘어가지고 명나라로 갔다? 그러면 모든 병력이 다 어디 쪽으로 가겠니? 북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지킬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남쪽에 뭐가 있어요? 바로 왜구가 자꾸 침입했었잖아. 일본이 침입했었지. 그래서 왜구가 침입한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우리가 북쪽으로 병사들을 다 끌고 올라가면은 남쪽에서 왜구가 침입하게 될 시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 없다. 나아낼 수 있는 병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안 된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요동반도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에 반대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해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자, 이렇게 요동정벌에 반대했었던 이성계,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최영장군, 최씨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영장군이 이 요동정벌을 그냥 단행합니다. 아니, 뭐라는 거야, 시끄러워, 따라와! 이렇게
최영 장군과 우왕이 같이 주도를 해가지고요,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동정벌을 단행하는데 출전 당일입니다. 출전